추억의 불량식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불량식품. 야, 이거 참 재밌겠네. 아, 네.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이 길거리에서 노점에서 사 먹는 음식이 그렇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선생님 시대 그 시절에 있는 것들이 저는 잘 모르잖아요. 저는 그때 안 태어나서. 세페리님 쫀득이. 쫀득이 모르죠? 알죠. 그러니까 저희랑 이제 공유되는 이 접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제가 초등학교 때 또 유치원 때 먹었던 그 불량식품 위주 일단 준비해봤는데 아마 겹치는 게 있을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래요? 지금부터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죠. 예, 예. 그래요. 자. 불량식품 학교 앞에 많이 있었습니다. 하고 순이님. 네, 그렇죠. 자, 들어가 볼게요. 네. 과연 불량식품 이거는 모르시겠죠. 네그리 캔디. 이건 난 처음 보는 건데. 자, 이거는 이제 저 어릴 때 많이 먹었던 건데 아마 제피리도 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이제 신호등 모양으로 돼 있는 거예요. 색깔이 빨, 노랑, 녹색. 근데 그때 또 세 개 같은 것만 있으면 좀 아쉬워. 그래서 하나가 더 들어 있었죠. 네. 이거 아신다는데요, 꿈꾸는 이들님. 아, 그래요? 네. 꿈꾸는 이들님도 저거 알아요. 송나래님도 신호등. 아, 네, 신호등이란 이름으로 나온 사탕도 있었어요. 아, 네, 신호등이 많았고, 네, 네거리라는 것도 있었죠. 아, 사거리나 뭐 신호등이나 뭐 가고 그러네. 네, 그때 당시 이런 사탕이 맛있어가지고. 네. 또 넘어가면은. 네. 이거 혹시 아시나요? 이것도 모르시나요? 아폴로. 아니, 아폴로는 알긴 아는데 딸기맛 과자 저건 좀 몰라요. 저 왜 아폴로지 저게 딸기 맛이? 아폴로 알고 계신 아폴로가 뭔데요? 그 왜 최초로 인류 최초로 달나라에 갔던 그 로켓. 그거 말씀하실 줄 알았다. 그럼 이거 안 드셔보셨네. 아니, 그렇죠. 그렇죠? 안 먹어본 거죠. 네. 네,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거 혹시 드셔보신 거 있냐고요? 진짜? 거봐요, 아폴로 아신다고 하시잖아요. 속에 짜 먹는 거 신동바님도 아시네. 아, 짜 먹는 거예요 저게 안에? 저게 빨대 같이 돼 있고 속에 그 상큼한 그 액체 같은 게 들어 있어가지고 앞니로 이렇게 긁어서 네 긁어가지고 빼먹는 거예요. 그렇구나. 세상에. 그렇죠. 꿈꾸는 이들님이 딱 그냥 설명해 주네. 빨대 빨아먹는 거요. 세상에. 네. 제가 그때 자료는 이제 그때 자료는 만약 그 흑백 사진 막 이런 거니까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지혜님도 네 꽤 개구졌던 모양이야. 네, 작고 그거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근데 그게 맛이 시큼한가 보지. 탁구님이 시큼한 가루라 그러네.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상큼 시큼 약간 그쪽 느낌이에요. 예, 예. 네, 달달한 그런 느낌 아니고 약간 신맛 같은 거 나가지고 네, 자꾸 먹게 되는. 윤만영님도 많이 드셨나봐. 맞다. 아, 새콤달콤. 저 느낌이 제일 가장. 아, 나요. 새콤달콤. 베리님이 새콤달콤이라고 정의를 해주셨어요. 네. 자. 그리고 달고나도 있었다 그랬는데 달고나 있나? 순님이? 달고나도? 네, 있겠죠. 자, 기다려 보세요. 왜 이렇게 여러분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하십니까? 좀 그러게. 준비한 걸 이렇게 착착착 하다 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오케이. 네. 준비한 게 있으니까 가볼게요. 아, 네. 화내서 죄송합니다. 아니, 가만 보니까 미천을 슬슬 들킬 것 같은데. 아니, 사람이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 그래요? 네, 지금 팍팍 스포를 하시니까. 자, 가볼게요. 네. 이거 모르시죠? 이거 저희 어릴 이거 때 리본 많았을 같은데 가만 있어봐. 저거 어떻게 보면 노끈 같기도 하고, 그죠? 아, 저거 저 뭐야, 찹쌀로 가지고 만들어가 입에 딱 넣으면 붓고 막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네, 녹는 거 맞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저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저걸 뭐라고 그래야지 저게. 하여튼 그런 거. 네, 이게 그 테이프 형식으로 된 건데 입에 넣으면 진짜 말 그대로 그 밥풀 같은 그런 재질. 예.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살살 녹거든요. 테이프 녹여 먹는 거, 그죠? 아, 그러니까 볼링스 님이 테이프다. 테이프. 네, 아침부터 입에 넣으면 녹아요. 녹아요. 네, CJ 님도 그렇게 맞다, 말씀하시죠? 저기에 왜 그 저 향료 같은 거 넣어 가지고 어떤 거는 계피 맛도 나기도 하고. 네, 맛이 따로 있어요. 딸기 맛도 있고 그렇죠. 향이 있어요. 저 굉장히 오래됐는데 내 귀지기 차고 막 다닐 때 그때부터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겹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저만 아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도 같이 아시는 것도 있어요. 신기하네 그거. 근데 모양은 완전히 달라졌어 저게. 그렇죠. 이거는 모르시겠죠. 밥두릉이라. 이거는 이제 저 때만이 인기 많았는데 모르시죠. 이거는 내가 진짜 듣도 보지도 못한 과자인데. 근데 딱 봤을 때 무슨 맛일 것 같아요? 옥수수. 오, 생긴 게 옥수수잖아요. 아. 근데 정말 진짜 제 어릴 때 기억에 그 약간 딱딱하고 마른 옥수수 그냥 말린 거 있잖아요. 예, 예. 약간 그 맛이 나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이렇게 부드럽게 해가지고 과자식으로 해난 그런 뭐 콘칩 같은 거 그런 거 비슷한 맛이 아니고? 그런 맛은 아니고 정말 진짜 옥수수 말른 그 씨알 맛 있잖아요. 옥수수 정말 말린 맛 그대로 그냥 제 생각에 그냥 아 그냥 튀긴 말린... 거네? 네, 옥수수 튀긴 것을 아 여기 옥수수 튀김 과자 돼 있네. 요즘 한글도 몰라요? 어? 안 읽어봤어요. 여기 여러분들 여기 왼쪽에 세로로 돼 있네요. 노란 글씨로. 그러니까. 거 봐요, 100원. 그때 당시 100원이면 아 비싼 거다. 비싼데도 이게 맛있으니까 네. 점심에 하나 몰래 나가가지고 사 먹고 이렇게 왔고 했죠. 바리보니만 저게 무슨 말이라면 빵? 옥수수 단짠. 네, 그런 맛이죠. 네, 빵 같은 맛을 마십니다. 이거는 이제 아마 저희 시대 거예요. 네. 이거는 모르시겠죠. 발바닥에다가 여러 색깔을 탁탁 찍어놨으니까 발이면 뭘 상징할까요? 네, 오 와다닥 하시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와다닥? 사탕인데 발 모양 사탕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봉지 있잖아요. 네. 이걸 딱 이렇게 뜯으면은 그 안에 하얀 가루가 같이 들어 있어요. 어. 그거를 살짝 찍어서 이제 같이 먹으면 입에서 탁탁탁탁탁 튀는 그거 있잖아요. 터지는 듯한 느낌. 네, 이렇게 팍팍팍 튀는 느낌. 아, 튀는 느낌. 그런 거 안 드셔보셨죠? 이게 저희 시대에 나온 것 같은데. 어, 그거는 우리 시대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었죠. 네,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아, 딱딱 소리 나는 거. 입에서 이렇게 소리 나요? 타닥탁탁 이렇게. 아, 진짜 소리 나? 네. 베리님은 진짜 별걸 다 해보셨네. 아, 저분은... 왜 이렇게 잘하시지? 오, 아니 그리고 CJDMA 어쩌고저쩌고 하시는 분도 많이 먹었어요. 네. 어쩌고저쩌고는 뭐예요? 그냥 아니 뭐 너무 기니까 네. 이 영어가 그렇죠. 내가 약해가지고 순이님은 또 뭐 고추장에 찍어 먹나요? 사탕을? 순이님 아직까지 저분이 아무래도 이게 잠이 좀 덜 계신 것 네. 같아요. 에이, 컬라 맛이 최고라 하시네요. 아마 이 빨간 느낌이 콜라 색깔 같은 게 콜라 맛인 것 같기도 해요. 아... 여기서 끝이 아니죠. 또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이건 똘똘이. 제가 진짜 좋아하던 건데 똘똘이! 가만있어 봐. 네. 저거 저 뭐야 오징어 채로 썰어가지고 말린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맛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어묵 그런 맛 있잖아요. 그 아, 밖에 보니까 오징어가 아니라 도미가 그려져 있네. 네, 막 이렇게 잡어 막 이렇게 썰어서 옛날에 오뎅 옛날식 어묵 맛 진짜 간도 안 돼 있고 부드럽지도 않고 말라 비틀어진 그 느낌인데 그런 느낌 입에서 씹으면 이제 그 침이랑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렇게 촉촉해지면서 아하 네. 맛있게 말씀대로 현대지포의 예전판 네 전부 네 이거 나오니까 베리님을 비롯해서 숲터나루님 뭐 그리고 송나래님 네 그리고 순이님 전부 지포다 네. 너와 나님도 맞아요, 지포다 맞아요 맞아요 요즘 지포는 이게 약간 두껍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네. 진짜 정말 종이 숲자리처럼 얇고 그 수분도 덜하고 한데 그 또 옛날에 먹으니까 그때 맛있었죠 그리고 저거 네. 봐봐 네 순이님 술안주. 술안주. 술안주 되나요, 저거? 하긴 이거 근데 초등학교 앞에서 파니까 이게 불량식품이었지 다르게 나오면 그냥 술안주네요, 맞네. 아~ 마요네즈랑 고추장에 그냥 찍어가지고 지금 제 생각에 이렇게 먹으면 바로 될 것 같은데. 오, 순이님께서 지푸는 역시 고추장에 쫙 지금 먹어야 제 맛이지. 그렇죠, 탑건님이 실가닥 지푸래요. 아, 네. 그럼 맞네. 좋네요. 네, 그런 말 맞네요. 아 근데 이걸 의외로 네. 잡서 보신 분들이 꽤 많으신가 봐. 그러니까요. 그, 뭐, 네. 어릴 적에 뭐, 불량식품 만드시고, 뭐 하셨어요? 아니, 저는, 네. 네, 대체로 먹은 것이 아마 대체로 좀 공인된 그런 음식만 먹고 자랐나 봐요. 저는 저런 거 진짜 듣도 보지도 못하거든요. 하긴, 뭐, 건강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느껴지는 게, 네. 저한테도 뜨거운 음식은 항상 불어서 식혀서 먹어라. 그렇죠. 왜냐하면 혀에 암 생긴다. 뜨거운 거 너무 많이 좋아하게 되면은 네. 네, 이 구강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또 이 인후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일부러 네. 식혀서 먹습니다. 그런 이제 건강 관련 쪽을 저한테 이제 많이 조언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불량식품 잘 안 드셨나 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건 이제 여러분들 모를 거야. 한번 이게 어떤 음식인지 한번 이거 음식이 아니야. 저거는 목이 컬컬할 때 녹여서 먹는 그 외에 목 캔디 있잖아. 네. 뭐 요즘 말하자면 홀스 뭐 이런 거. 반만 맞췄어요. 진짜? 한 가지 기능이 더 있는데 뭘까요? 가만 있어봐. 저기 뭐지? 중요한 기능이 하나 더 있어요. 아 녹여서 먹고 그다음에 중간에 애들이 그냥 목이 칼칼하다고 그런 거 어릴 때 먹겠어요? 가만 있어봐. 저거 교복에 단추 떨어졌을 때 단추 대용으로 그냥 달았으나 좋은 줄이었는데 네. 시청자분들보다 못하시네요 지금 보세요 채팅 보신다 힌트 오죠 호루라기 그렇죠 아니 이게 소리가 나요 저게 요거를 이제
입 끝에다가 이렇게 앞니로 탁 물고 그냥 후 불면은 야, 저 휘파람 낼 줄 몰라서 한번 휘파람 내보지. 네, 그 소리 정확히 그 소리 바로 납니다. 이렇게? 네. 그럼 이거 저 그 저기 노래도 부를 수 있어요? 저는 그때는 생각 못했는데 노래 아마 부를 수 있겠죠. 이런 거라든지. 아니 근데 이거는 이제 구강 구조를 뭐 좁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음이 변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해져 있잖아요, 구멍이. 아니 그것도 구멍도 막았다가 늘었다가 하면 되는 거지 뭐. 네, 그럼 제가 나중에 구하겠습니다. 한번 방송에서 한번 해보시죠. 제가 구해올게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 음정 안 변하기만 해봐요. 아니 아니. 방금 한 말은 속기록에서 삭제해주세요. 네. 도저히 내가 자신이 없습니다. 아, 여러분들 대단하시네. 이걸 어떻게 이 휘파람 소리 나는 사탄을 맞추실지. 네, 희님도 부는 거. 그리고 CJD님도 입에 넣고 후 불을 보기도 했어요. 볼링스님도 휘파람 난 소리 난다고. 신동반님 소리 난다. 우리 다 아시네. 아니 오렌지님 소리 가나요? 아니 이 오렌지님도 이걸 해보셨으니까 저런 말씀하시겠죠? 그러니까요. 지혜님 그리고 뭐 순이님 뭐 그리고 네 탁근님 탁근님은 네, 소리보다는 역시 시큼한 맛 맛의 중요 맛을 중요시하시네. 맛 먹는다. 네 이번에 굉장히 지금 배가 고픈 거예요. 희님께서 혓바닥으로 음률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하시네요. 그 봐. 그러니까 이게 혀를 여기 구멍 끝에 대가지고 대가지고. 그러면은 잘하면은.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게 뭐 좀, 하시기 때문에 뭐 좀 될만한 것도 이게 얼마나 지금 위대한 음악인데. 아, 이럴 때 잘라줘야죠. 참나. 근데 이거 진짜 생각보다 소리가 볼륨이 너무 커가지고 네. 진짜 빽 불면 진짜 막 푸익 이렇게 났어요. 그 정도로 소리가 컸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혼나고도 했죠. 오. 자, 넘어가서 또 딴 거 봐볼까요? 네. 이거는 이제 있길래 봤는데 저도 먹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저기 유덕상님이 네, 네. 불량식품이라고 하지 말고 추억의 식품이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추억의 식품 맞죠. 네. 근데 제가 네. 이걸 저도 요즘은 불량식품이라 안 쓰니까 네. 그렇게 공양장님 하려다가 별풍선 열개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근데 불량식품 해야 바로 아. 이미지가 이렇게 싹 들어오니까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럼 추억의 식품으로 내가 예. 공양자님, 네 별풍선 열 개 또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뿌잉뿌잉 감사합니다. 네. 네. PC 여기 이 부분만 잘라가지고 네. 하얀색으로 칠해주세요. 네. 저는 지금 바꾸기가 네 곤란하니까. 하여튼 그냥 뭐 불량식품이라 해놨지만 불량식품이라기보다는 네, 그 우리 어렸을 아니라 때 어렸을 때 그 추억이 많이 녹아 있는 그런 식품입니다. 네. 네. 자, 그다음에 이건 그냥 호박 꿀맛이 나는 그런 거래요. 저거는 내가 먹어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는 안 먹어봐서 혹시나 드셔보셨어요. 네, 저기 뭐냐면은 호박 꿀맛도 있지만은 그게 왜 그 엿 있잖아요, 호박 엿. 네. 네, 그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조청 맛 같은 그런 것도 좀 들어있었어요. 이거 그럼 이거는 저보다 더 위에 세대부터 예,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예. 예. 그 호박 엿도 저도 아는데 호박 엿이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약간 이런 색깔로 된 사탕 같은 게 있고, 그렇죠. 약간 부드럽게 아이보리색으로 이렇게 잘게 되는 그 뭔 차이예요? 모르시겠죠? 넘어갈게요. 식품청에 네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묻지를 말든지. 아, 아실 수도 있잖아요. 워낙 상식이 많으시니까. 네. 이거 그때 저 한번 드셔보셨죠 요거, 제가. 요거 먹어봤습니다. 네. 요거는 네. 뭐냐 하면은 맥주는 한 잔 마시고 싶은데 많이 마실 시간은 오렌지 없고. 오렌지 86채님 네.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오렌지님 100. 어 잠깐만 이 몇 개야? 100. 100. 100개. 100. 개. 100. 어? 지금 이청원 까불어 쳤습니다. 일어나 정신 차리자. 일어나. 아이고 오렌지님 네. 2867님 네. 별풍선 100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또 이것도 뿌잉뿌잉뿌잉뿌잉 네, 또 아무 반주나 쳐주시죠. 또 예. 똑같이 해드려야지. 야, 이제 키를 좀 높여드릴게요. 오렌지님 오늘도 행복하세요. 별풍선 100개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네. 좀 가사가 아니, 괜찮아요. 좀 안, 가사 자구수가 좀 안 맞네요. 네, 조금 웃기긴 하지만 네. 어쨌거나 네, 성의가 보였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뿌잉뿌잉. 뿌잉뿌잉 감사합니다. 네. 네. 요거 진짜 쇼다리. 네. 아, 지금은 이제 맥주를 많이 마실 시간은 없고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기차표를 끊어놨다든지 네. 아니면 버스표를 끊어놨다든지 이럴 때 간단하게 딱 안주를 할 때 저거 정말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요. 이거 초등학교 때 진짜 네. 귀했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이게 초등 그 어릴 때는 친구들이 네. 제 적이에요 항상 이런 거 사면은 왜? 잘 봐요. 이게
다리가 여러 개잖아요. 그렇죠. 하나를 사서 이제 먹고 있으면은 네. 나도 하나 줘. 나도 하나 줘. 하다 보면은 다 뜯겨 나가. 저는 한 세 개밖에 못 먹어요. 그렇죠. 제가 샀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안 줄 수도 없고 착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제가 꼼수를 써가지고 뒷 호주머니에 한 개만 다리만 하나 입에다 놓고 네. 나머지 몸통을 뒷주머니에 숨겨놨어요. 그리고 다 먹고 나서 하나 또 놓고 그렇게 해서 얌채같이 먹었습니다. 정말 나중에 가서는 치사합니다. 네, 우리 큰 아들이 말이죠. 네, 네. 초등학교 시절이지만 비록 지나간 시절이지만 이렇게 치사하게 삶을 살아온 데 대해서 아버지로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뭐 어릴 때 검소하게 키운다고 용돈을 짜게 주셨잖아요. 제가 용돈만 풍족해서도 이런 짓은 안 했죠. 용돈이 짠 거하고 그 다음에 그 나눠 먹는 거하고는 다른 것이야. 그게 뭐냐면은 숏다리 하나를 가지고도 천명을 지금 나눠 먹을 수 있는 거야. 네. 내가 언제 교육을 그렇게 시켰어? 요즘 배부르실 때만 저 주시잖아요. 아들아 먹어라 하면서. 네, 내가 어렸을 때는 네가 먼저 숟가락 들고 다 들어와서 네가 다 챙겨 먹었잖냐. 그건 그렇죠. 근데 네. 그때는 저 뭐 모르 시절이니까. 네. 자, 아이고 또 희님 또 별풍선 10개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좀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별풍선 10개 네. 네. 싸우지 말라고. 싸우지 마시라. 싸우지 말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신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자 넘어가서 네. 또 베리님이 용돈 좀 많이 주시지 하셨는데 네. 네. 그때 당시처럼서는 상당히 지금 많이 신경 써서 많이 준 겁니다. 그게. 네 아닙니다. 자 넘어가서 해서 베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나왔죠. 드디어 나왔다. 많이 사드세요. 아이고 베리님 또 별풍선 10개 또 감사드립니다. 용돈 주셔서 네, 네 이걸로 제가 아버지 쫀디기 네. 하나 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냥 숏다리나 먹으세요. 네. 저희는 이제 지방 갈 일이 많아서 네, 네. 그 터미널에 숏다리는 지금도 팔거든요. 아 진짜 그래가지고. 한 번씩 우리 사 먹었어. 전에 사가지고 나한테 한번 줬었죠. 네 근데 이게 약간 옛날 그때 그 시절을 그 방식으로 와서 그런지 좀 딱딱하긴 해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 드실 때 녹여서 먹든지 이렇게 천천히 드셔야지 막 팍팍 씹으시면 안 돼요. 그냥 씹으니까 네. 이제 치아가 아프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냥 입에다가 조금 넣어가지고 한 3분 정도 좀 이렇게 녹여놨더니 아, 또 그때는 씹으니까 아주 쫀득쫀득하게 괜찮대. 그렇죠. 네. 쫀득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 맛을 몰라요. 네. 이걸 항상 그냥 뜯어가지고 먹기만 했지. 근데 고수는 이걸 구워서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있죠. 네. 근데 요즘 저 쫀득이는 이게 길쭉하게 나오나 봐. 원래 이 정도 길이 아닌가요? 아니 원래 저 쫀득이는 말이죠. 네. 옛날에는 이 월남 바가지라 그래가지고 네. 네. 꼭 이렇게 바가지 꼭 뒤집어진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왜 그 저기 있죠. 그 수제비 뜨는 거 있죠. 네네. 수제비 뜨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약간 뒤집어진 모양으로 그렇게 나왔었거든. 아 그게 원래 쫀득이 원조예요? 우리 원래 쫀득이는 그렇게 먹었지. 저는 근데 저는 이렇게 작대기 아니 작대기 아니야 막대 모양 작대기 전문 용어 자꾸 나오네. 네. 네 이게 처음 저는 이게 시작부터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요? 네. 지혜님 그리고 꿈꾸는 이들 뭐 순이님 이 쫀득이에 대한 그런 추억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지혜님은 네. 난로에 치즈면은 아주 맛깔난다고 그렇죠. 네, 뭔가 구워 먹으면 맛있다고. 유덕상님은 예. 쫀득이는 지금도 마트에 있는데 지금은 불량식품이 아니라서 그때 그 맛이 안 난대요. 지금도 한번 드셔보셨나 보다. 추억 생각하시면. 근데 이게 쫀득이는 확실히 시대를 네. 초월해가지고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 식품인 것 같아요. 네. 자, 또 넘어가 볼게요. 예. 이건 처음 보시죠.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뭐야? 가만 있어봐. 이거는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만 있어봐. 어떻게 보니까 꼭 저기 국수 같기도 하고 끔 같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뭘까요? 가만 있어봐. 영어로는 버블 테이프라고 한가 보니까 거품? 비누? 그렇죠. 영어를 보면 더 헷갈려. 이게 예. 이제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말씀드리면은 예. 이제 테이프 형식으로 이걸 이렇게 돌리면은 예. 지가 알아서 혓바닥 내미듯이 이렇게 점점 길어지는데 이게 사실 껌인데 풍선껌이에요. 아 껌이죠? 네. 어쩐지 그럴 것 같더라. 이거 봐 내가 보는 이거 좀 이 시각이 좀 있다니까. 근데 누구나 아셔야죠. 이거 보면은 모르는 게 바보 아닌가요? 보세요. 그게 지금 뭘 봐가지고 그게 지금 껌처럼 보여 지금. 아니 재질이 약간 이렇게 막 울퉁불퉁 이게 아니 그거 지금 보면은 저 국수 빼내는 거 그런 것처럼 보이지 그게 어떻게 껌으로 보여. 아 이게 아리보리 하얀색이었으면 국수죠. 근데 빨간색이잖아요. 딸기맛 껌같이 색깔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딱 보면은 내가 이게
워낙 시각이 좋으니까 내가 바로 알아맞히는 거지. 지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르셨죠? 라기아에는 여러분들 다 이미 채팅으로 맞추고 계시네요. 아, 이거 마치님은 네. 녹는 거, 테프형 껌. 네, 테이프 껌. 여우다 여우야. 아, 세상에 저거를 네. 마치시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시간 괜찮죠? 예전에 추억도 공유하면서 예. 또 여러분들이 몰랐던 저희 시대 또 불량식품도 소개해드리고. 네. 아니 그래서. 근데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순이님은 이거 지퍼 맛인데 껌. 이거요? 껌은 껌인데 지퍼 맛이라고 이게? 네, 이건 이제 저희를 헷갈리게 하시려고. 아니, 순이님이 아까부터 자꾸 엉뚱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이번에 아직도 잠이 들 깬가 틀림없는 게 얘기죠. 그러니까요. 자, 이건 여러분들은 모르실라나? 반지 같은데? 가면서 네. 봐. 이게 다이아몬드 반지형으로? 네, 보석 반지 사탕인데 진짜 이거 하나만 사면은 아, 오래 먹어. 제가 알겠다. 가면서 봐. 이거 그 입에 넣으면 노곤노곤하게 이게 보들보들하게 네, 하는 거 그게 뭐 그 감각을 뭐라 그래 그걸 뭐라 그래 젤리 비슷한 거 사탕이라고 다 하시는데 혼자 젤리라고 하십니까? 아 지금 보니까 안 드셔보시고 계속 이렇게 지금 보니까 제가 보니까 퀴즈 하시고 계세요. 그림 보고 저게 무슨 재질일까? 지금 보면은 젤리 같은 재질 같이 아니, 보이거든요. 젤리 같잖아 지금 그게. 네, 사진으로는 젤리 같아요. 예. 근데 닭이 아니라 딱딱한 네, 딱딱한 사탕인데 이제 녹여 먹는 거죠. 이야. 보석 반지 사탕 다 하시잖아요. 아니 진짜 전부 다 뭐 윤슬님 뭐 그리고 지혜님 뭐 순이님 꿍꾸니들님 네. 뭐 그다음에 CJD님 전부 다 사인여츠님 아 사인여츠님은 머핀 아닌가요? 이게 뭐 이게 무슨 소리예요? 머핀 모르세요? 요새 이런 모양으로 된 빵이 그 밑에 쿠킹 호일로 이렇게 밑에 아. 이렇게 쌓여서 아 그래요? 조금 이따가 이거 끝나고 네. 제 머핀 검색해가지고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아시면 요즘 나온 빵 형태예요. 예. 카페에서 파는 거. 머핀도 아시네 사인여차님. 사인여차님 네. 아주 지금 닉네임이 예사롭지 않다 아, 그러셨는데 이게 머핀까지 나오면 저는 머핀이 뭔지 모르겠는데. 네,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거 끝나고 예. 자 넘어가서 이제 끝이겠죠. 자. 이제 퀴즈를 어김없이 내야겠죠. 아, 그렇습니다. 채윤이가 어린 시절입니다. 네. 아저씨 땡땡 주세요 했던 추억의 간식인데 아. 힌트를 하나씩 공개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힌트를 보시고 네, 유추를 하시면 거야? 되는 거예요. 정답을 맞추는 거다. 일단 이 문제만 봤을 때도 맞출 수가 있어. 왜냐하면 아저씨 뭐뭐 주세요니까 두 글자야? 세 글자야? 네, 두 글자겠죠. 두 글자? 두 글자겠죠? 네. 뭐 어떻게 문제가 그 모양이야. 예? 네. 두 글자일 수도 있고 세 글자일 수도 있고. 예. 네. 근데 두 글자인 이름도 있고 세 글자인 이름도 갖고 있다는 거죠. 아, 그래요? 네. 묘한 일이야. 이게 뭐지? 자, 여러분 모르시겠죠? 5초만 기다리다가 네. 다 정답이 안 나오면 힌트를 하나씩 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저씨! 땡땡 주세요! 아저씨! 땡땡 주세요! 뭘까? 네. 붕어빵? 그렇죠. 자, 1번 붕어빵 문제 아니고 직접 주세요. 네. 그럼 무슨 소리야? 추억의 간식인데 직접 주세요. 직접 주세요가 아니라 그러니까 땡땡이 들어갈 단어가 아니라 이 간식은 직접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어디서 공장에서 막 이렇게 와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아, 완제품이 아니라 아저씨가 직접 네, 만들어 줘야 된다. 아저씨가 직접 만들어 줘야 된다. 가만있어 봐. 그럼 붕어빵도 자 그렇고. 사탕 뭐 젤리 존디 뭐 뽑기 달고나 뽑기, 여러 가지 나오네요. 뽑기도 직접 해야 되고. 자, 두 번째 힌트 가열. 가열 열을 가해야 된다. 네 이거는 좀 뜨겁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붕어빵도 되고 뽑기 네 대충 뽑기도 이제 되고. 대충 이제 좁아지죠. 달고나요는 또 뭐야? 달고나이하고 뭐야? 달고나. 오, 네. 아, 달고나라고 하는 제품 이름이 있나 보다. 네, 그렇습니다. 아, 달고나를 모르세요? 몰라요. 아까 나왔나? 자, 세 번째 갈색입니다. 갈색. 갈색이라. 대충 아시겠죠, 이제. 자, 어떤 님은 이제 와, 확실하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오, 달고나, 설탕, 소다. 그리고 그렇죠. 옛날에는 달고나 요즘은 뽑기라고 하죠. 네, 자 이제 정답 발표할게요. 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진짜? 자, 바로 이거죠. 와 이거 아시죠? 알죠. 와 이거 제가 네. 말이죠. 네 다른 거는 잘 못 뽑더라도 네 그 이거는 어렸을 때 우리 오리떼기라 그랬어요. 오리떼기.
왜 오리 떼기예요? 오리 저기 문양 중에 오리가 한 마리 들어가 있었거든. 네. 그래서 그 오리를 떼는 게 제일 어려워가지고 네. 그래서 코놈을 떼면은 이거 그냥 문양 그저 다 뗀다 해가지고 오리 떼기. 아 정말 잘하셨어요? 아, 확실합니까? 아니 저는 저거 떼다가 오리 엉덩이 쪽이 그냥 크이 반 저거 보통 이거 얇은 바늘로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예? 네. 네. 이거 이렇게 선 따라 이렇게 점을 내가지고 이렇게 떼잖아요. 네. 거의 다 뗐는데 오리 엉덩이가 똑 떨어져 나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거의 잘하는데 엉덩이만 이제 약간 실패하시니까 눈물 나잖아요. 기본 실력은 있으시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다 침을 살짝 발라가지고 엉덩이를 붙였어.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붙었어. 네. 그래가지고 그걸 가져가서 뗐다고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엉덩이 날아가 버린 거야. 그래서 울면서 돌아왔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네. 이제. 제가 이제 콘텐츠 준비할 때 네. 사전에 협의가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오늘 당장 와가지고 아들아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네. 자 이런 말씀 하실까봐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아, 뭐. 실제로 뽑기를 잘 뽑으시는 분이신지 네, 확인을 좀 해볼게요. 아 진짜? 자 이거 확대하고. 네. 참 별 요즘 보면은 별 희한한 게 다 있네. 에? 전체 화면이 거. 아 이게 지금 이제 뽑기 개시 뭐 또 그만하기 뭐 이런 거구나. 자, 네 실제로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예. 자 여기 오시고, 자 이제 여기를 하실 텐데, 네. 자 마우스 지시죠 손으로. 네. 마우스 이걸 지으라고? 잠깐만 이거 잘 보이게 일단 일로 옮겨주고. 예. 아 나보고 이거 이제. 네. 이거를 마우스, 지으라고? 마우스, 이 마우스로 하는 거예요. 아, 이 마우스로. 네, 가까이 네. 오시고. 그렇지. 자, 일단은 한번 연습. 여기 누르고 꾹 왼쪽 클릭하시고 이 마우스 네. 기다리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녹색으로 변하는 순간부터 이렇게 타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선으로. 내려오면 돼? 네. 내가 내려가면 돼? 네. 잘라 보세요, 한번. 아니, 그렇게 자르시면 안 돼. 이 모양대로 자르셔야죠.